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이제 저번 시간까지 여기까지 했죠. 이제 자원을 만들고 있고요. 그렇죠? 자원을 만들고 있고 이제는 이셀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것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번 시간에는 여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기를 할 거예요. 전기를 할 건데 전기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보일러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요. 대형 뭐 전자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게 전신주 같아요. 보시면은 밑에 아래 보세요. 이게 이쪽 보시면은 공급 영역이 32 곱하기 32예요. 여기는 64 곱하기 64. 미쳤어요. 64 이거부터도 미쳤는데, 아, 이거 만들 수 있네요. 이거 만능 물질도 있고 하니까, 아, 만능 물질이 여기서 필요하구나. 전신주만 해도 미쳤는데요? 이거 봐요. 미쳤지? 하나, 둘, 뭐, 셋, 아, 네개 놓으면은 다 커버가 가능한데요? 이야. 이거는, 보일러. 7.2 메가와트, 7.2 메가와트 보일러, 1.8 메가와트. 이것만 해도 사기인데요. 속도 모듈, 효율성 모듈. 이게 뭐죠? 자가학습형 모듈, 에너지 소비량 플러스 12%, 생산량 5%. 이건 뭐예요? 이건 안 보이는데? 이건 뭐죠? 이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량 마이너스 25%. 오, 좋다! 여기다 놓을 수 있나? 오, 좋다! 이거 넣은 게 어디죠? 자, 이거 기준했을 때 지금 이거 에너지 소비량이 150kW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되면은 보세요 112와 2kW로 떨어졌어요. 25% 감소해서. 이거 좋은데요? 이거 만드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렇죠? 드료탈 환영 열 교환기 칩. 이제 칩이 중요해요. 칩.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칩들을 자동화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서가 이거예요. 이거 크라콘도 있죠? 그다음에 이거랑 합치는 거고, 이거는 크라콘과 이거랑 합치는 거네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거 그다음에 이거네요. 좋아요. 좋아요. 맞나? 어쨌든 막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7 리치 더스트 F7과 리치 더스트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F7과 분쇄된 M4 두 가지를 한 방에 만들 수 있겠어요. 한 방에 F7이 하나 들어가고 이 리치 더스트랑 분쇄된이 두 개씩 들어가니까 아니 그냥 하나씩 할까요? 야, 그냥 몰라요, 여러분. 뭐, 너무 머리 쓰려다가 골치 아프네요. 그냥 하나씩 할게요. 하나씩 해야 되는데, 뭐랑 뭐였죠? F7, 이거죠? 이거랑, 여러분, 죄송해요. 오케이. 이게 헤드폰이 또 이상해졌어요. 이어폰이. 여기다 다시 놓고, 그 다음에 이거죠. 리치 더스트가 이거니까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놓으면은 됩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끝. 두두두둥.
됐습니다. 그럼 두개 이제 올라올 거고. 오. 됐죠? 굿. 그럼 6개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만들게 되면 이제 더 만들고요. 지금은 6개만. 오케이, 됐죠? 좋아요. 이 모듈도 제가 볼 때는 좋아 보여요. 이 모듈들이 지금 생산량 5%. 오, 좋죠. 12%, 생산량 20%. 집약 모듈? 이런 거 좋겠는데요. 지금 모듈이 그게 끝은 아니잖아요. 지금 모듈이 어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듈이 어딨지? 이게 모듈이잖아요. 이게 끝이야? 아, 이게 끝이네요. 다 완료했네. 이게 끝이네요. 자가 모듈 3. 3. 1. 2. 1. 2. 3. 뭐야, 이게 끝인 거야? 끝인가 봐요. 그것을 어쨌든 이거 먼저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놓고 자 상자 이 정도만 놔볼까요?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놓으면은 굿. 자 이거 만들었고요. 애들 나와봐. 모두 벨트를 모두 이렇게 태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죠. 그 다음에 분쇄된 파란색. 파란색이 필요해요. 원래는 이게 파란색들로 가져오려고 했어요. 이렇게 이 가져와서 이 똑같이 여기다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냥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냥 쭉 가려고 끝까지 한번. 누가 이기나? 우선 전신주는 개사기. 전신주는 개사기. 자, 여기다 놓고. 분쇄된. 이게 필요해요, 이게. 이거랑, 이거요. 이게가 필요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까지. 위로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이러면 됐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됐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오고 똑같아요. 여기도 우선 6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 복사하면 되죠? 오, 좋아요. 여기도 복사. 귀찮아, 여기도 복사. 여기 바꿔. 여기까지 복사돼 버려요. 이거. 됐습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되고요. 이거를 전기를 뭐 어쨌든 간에 이거를 많이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생산량이고 속도 공이 증가되죠. 이거를 완전 그냥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모든 곳에 다 집어 넣고 다니는 거죠. 모든 곳에 다 전력 감소가 확실히 많이 될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죠? 잘 되고 있어요. 정말 잘 되고 있어요. 강철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아, 이게 너무 좋아요,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혹기 최강 드릴은 사기라는 거.
네, 여기까지도 끝났고요. 이렇게 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필요 없는 것좀 버려놓을까요? 필요 없는 거. 그 다음에 모르겠네요. 아니, 전신주 이거. 아이, 새싹인데, 이거. 전신주 이거. 이게 32짜리인데, 64짜리는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4배인데, 아니, 2배인데. 야, 변환된 컨트리넘? 컨트리넘?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나머진 다 있어요. 근데, 또 변환된 컨트리넘이 뭔지 모르겠네요. 학원만 만들 수 있으면 이것도 만들 수 있는데. 아깝다. 야, 기존 전력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먼 거리의 전력을, 뭐야, 이거는? 좀 신기한 게또 있죠?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칩! 이게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이게 많이 쓰일 것 같으니까, 이거 먼저 만들어야 되겠어요. 상관없죠? 이거부터 만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크라콘과, 야죠? 야랑 크라콘 아니죠? 얘가 크라콘이죠? 크라콘 이두 개로 만들면 되니까요. 이 방식은 똑같아요. 제가 이걸 자동화를 해놨습니다. 여기 자동화를 해놨는데 여기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을 쓰는 것도 괜찮긴 한데, 우선은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걸 다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니까, 이거는 더 만들까요? 만들고, 특히 이거 많이 만들어야죠. 여기까지 그냥 만들어 놓는 걸로. 에?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걸로. 만들어 놓는 걸로 제가 나중에 나노봇으로 싹다 바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냥 손으로 직접 열심히 비벼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비벼. 비벼, 비벼. 여기가 아니다. 잘 나오고요. 이렇게. 하나 더 올라가도록 할게요. 내가 지금 가득 찼으니까 이제 가득 찼으니까 하나 더 올라가고요. 됐죠? 오케이. 반대로 넣고 여기도 똑같이 이걸 또 하고 좋아요. 쉽죠? 좋아요. 여기다가 이제 스타켄 그죠? 이게 몇초 걸리죠? 빨리 만드네. 2초. 2초면은 막하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끝나고 마지막 현재로서 마지막이죠. 이것도 해야 되나? 이거 아마 만들어 놓은 게 없을 거예요. 연구소 업그레이드도 다 끝났고요. 유체 처리? 뭔진 모르지만 하고요. 뭔진 모르지만 하고요. 유오키 사이언스 익스체인지. 네. 좋진 않아. 됐죠? 우선 이 정도면은 된것 같아요. 해놓고, 자, 만들어지고 있고요. 나중에 더 필요하다 싶으면은 증가시키면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놓고, 이제, 마지막. 1286 칩. 1286 칩. 크라콘 하나랑, 동그맹이 두 개, 이거 두 개죠? 이거 두 개랑, 크라콘.
두 개랑 크라콘이네요. 그럼 두 개로 가야죠. 두 개에다가 여기에다가 두 개에다가 만들어야 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나도 더 만들어. 확장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은 근데 전기 좀 볼까요? 전기도 까딱까딱까딱 하네요. 이렇게 놓으면 되고. 여기다가 보고요. 이쪽으로 해서 올라고 했더니 못 오겠죠? 걸려서. 아, 이거 걸린다. 에이. 이쪽으로 올라와야 되겠네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올라와서. 이쪽으로 올라와서 꺾어지는 걸로. 크라켄. 됐죠? 그러면은 완성이에요, 이거. 자, 이거 이제 완성했고. 이걸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이거. 이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거 쓰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일로 와. 이런 거. 이런 거. 여기다가 이것만 바꿔주면 되죠? 아, 없구나. 이것도 자동화 해놔야 되겠다, 이거. 이것도 자동화 해놓을게요. 저것만 자동화 해놓을 게 아니라. 됐죠? 굿. 이거를 더. 여기까지. 됐죠? 딱, 이렇게 두개 분리해서 이렇게 딱 보관하는 이 센스. 어우, 좋아요. 자. 둘, 셋, 넷. 이거 부족한데요, 이거? 이게 제일 부족하다. 제일 부족하네요. 더 만들어야 되겠어, 이거. 오케이, 만들 수 있는 만큼 그냥 무조건. 두두두두두두 만들고요. 자, 이제 이걸 만들게요. 이거 자동화 좀 잠시 해놓을게요. 하는 거 쉬워요. 만들었는데 여기서 하면 되기 때문에, 보세요. 이거는 철판 전자회로 투입기가 필요하잖아요. 철판 여기 있고, 투입기 여기 있고, 전자회로 여기 있고, 여기서 만들면 되잖아요. 이것도 없다. 이것도 자동화를 해놔야 되겠는데요. 이것도 자동화를 해놔야 되겠어요. 여기서, 철판이 오면 되죠, 철판. 아, 야, 여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가득가득 채워서 들어와야죠. 그쵸? 가득 채워서 들어와야 여기도 가득 차서 들어와요. 네, 이렇게 와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점프 하시면은 철판도 들어오고, 그리고 긴팔로 할수 있죠. 예, 간단하게 해서 여기서 놓으면 끝. 만들어지죠, 이제? 이거를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에 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에 하시면은 다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굳이 막 어렵게 가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좋아요. 자, 됐고. 네, 가져오면 돼요. 이제 이건 빨리 차요. 이거는 거의 0.5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차요. 보세요. 잘 되고 있죠? 잘 차고 있고. 이거 벌써 완료 됐고요. 이게 뭐지? 뭐죠? 미니건. 아, 총이네요, 총. 총 패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많이 소모되는구나. 여기도 소모되고. 소모가 양쪽으로 되니까 소모도가 어마어마하네요. 여기까지 다 가지도 않고 여기까지밖에 안 가요. 이러려면 벨트 속도를 바꿔야 되는데 나중에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럼 이제 경기를 한번 해볼까요? 변환된 컨트리넘. 라크난 결정. A2 만능 물질은 있고, 컨트리넘. 라크난 결정. 이거 두 개죠? 라크난 결정은 에일리언 데이터 파편. 광제 있고, 손처럼 뭐야? 그리고 다 있는데 에일리언 파편이 도대체 뭐지? 에일리언 데이터 파편. 그럴 경우에는 이걸로 알아보면 됩니다. 에일리언 데이터 파편. 도대체 그건 뭘까요? 여기가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요? 에일리언 데이터 파편. 넌 도대체 뭐냐? 미오키 인더스트리 기계공학. 흑! 물로 합쳐서 이게 나온다고? 이건 아니고요. 이거죠? 흑과 물로 에일리언 데이터 파편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포함된 물과 함께. W. 세척기계로 만드네요. 진흙은 다른 걸로 만들죠. 이걸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해야 돼요. 필요한 게막 요구를 하니까 해야 될것 같고. 기계. 네모나고 이상한 기계. 기계 찾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네모나고 이 기계. 이걸로 만들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고급 기계 프레임 있고, 듀로탈 구조체 있고, 생산 코인 있고, 다속 보상기 또, 저건 또 뭐니? 자, 이걸 만들어야죠, 이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속 보상기, MK4. 넌또 뭐야? 전기야. 다속 보상기. 아따, 진짜. 칩 있고, 전전소, 좀 컨덴서 부품. 오, 유오키 인더스트리 변전소, 유성 컨덴서 부품. 더 컨덴서. 순동이랑 이런 걸 만들어야 될것 같아. 저게 은근히 많이 쓰이네요. 순철 순동이 많이 쓰여요. 순철 순동을 어떻게 만들죠? 순철 순동. 분리광석과 물로 합쳐서 세척기계로 만드네요. 아, 이걸 만들어야 되는구나. 분리광석과 나머지 하나는 철광석이겠죠? 유기철은 또 뭔데? 아, 여기 있죠, 철광석. 다른 레시피에 있어요. 이거 세척기계로 만들어요. 철광석과 물로 3초 동안 3개가 나옵니다. 이거 만들면 되고. 세척기계. 세척기계, 세척기계. 이거죠? 뭐가 부족할까요? 철? 20개 만들었나요? 20개. 20개, 16개.
32개 18개씩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도 이것도 해야죠. 이것도 한번 자동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필요한 것 같진 않은데 이건 자동화를 해놓기보다는 많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료를 들고 가서 만들면 될것 같아요. 가속 보상기. 여기 있다. 유선 콘덴서 부품. 부품은 순동. 이게 순동이 있어야 돼요. 사각 배터리 셀. 배터리. 이게 필요하다는 거구나. 충전도 해야 되고. 뭐가 이렇게 복잡하니? 그럼 충전 필요. 이거 만들어서 충전을 해서 이거 만들고 만든 다음에 이걸 만들고 이게 있어야 만들어진다고? 아따 진짜. 결국은 이것도 자동화를 해놔야 되네요. 자동 안 해놓으면 못 써먹겠네. 아따! 이게 기계적인 성능으로는 어마무시해요. 그쵸? 이건 인정해요. 구축으로 해놓는 게 약간 짜증나네요. 이렇게 따로 구축을 해야 하잖아요. 요 키보드를 쓰기 위해서는. 해놓으면 편해요. 딱 전체적으로 보면은 해놓으면은 진짜 입에서 우와 할 정도로 좋아요. 전기 터빈은 없니? 발전기. 발전기. 7.2. 이게 발전기 같죠? 아, 이게 전기 터빈 같죠? 출력이 3.1. 효율 95%, 6.5. 이게 지금 오호호호호 증기기관 여기 있다. 증기기관 여기 있죠? 이거 아니야? 효율 105. 증기기관 터빈 3.7. 아닌가? 16.5. 대가리 터지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어쨌든 흑채굴을 해야 돼요. 흑채굴도 해야 되고, 그죠, 이거? 이게 아마 흑채굴일 거예요. 이거, 한 5개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순동 순철. 아, 할거 많다. 우선 순동 순철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공간이 어디서 만들죠? 순동 순철 라인은 이쪽 라인이니까. 하하. 어디로 가? 이 하나 없애버려야 하나? 없애버릴까요? 세척기계. 세척기계 크기 좀 보고. 이 정도 크기네요. 이 정도 크기니까. 구리 라인을 하나 없애. 아, 이거 안 되는데. 다 합쳐버려갖고. 들어갈 공간도 없는데. 어디로 비집고 들어가죠? 여기다가 이것도 하나 놔야 되겠네요. 레이더는 될것 같고. 아, 이거 어디로 들어가죠? 헐, 구리만 여기 있고
팔이 없어요. 여기서 그냥 바로 들어가면 돼요. 순동은. 순동은 여기서 만들어서 들어가면 될것 같긴 한데 물이 없죠? 여기가 딱 좋은데 하긴 여기가 딱 좋은데 척에다 만들죠. 안될것 같아요. 그냥 만드는 것은 여기서 만들고 여기서 벨트 두개 타서 한번 어떻게 끼어 들어가 봐야죠. 어떻게 한번 끼어 들어가야죠. 그러면은 털이 있고 구리가 있죠. 털이 있고 구리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흙. 흙이 필요한데 흙은 그냥 일단 만들면 되나? 드릴날. 드릴날.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짜잔. 야. 있는 거 써야지. 자. A 만능 물질. 만능 물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죠. 조금씩이라도 만들어뒀기 때문에. 요? 재판. 야, 나 자리 재료 많아. 재료 많은 남자야. 손으로라도 비비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재료 다 있어요. 재료 다 있죠? 오. 이게 전기도 해야 되는데, 어. 이게 놔야 되는구나. 줄 수가 없네요. 이거와 이거 사이가 이제 멀어지는 거지. 이렇게요. 와, 멀다. 탁이네. 아주 그냥 탁이네. 어? 야, 이게 탁, 이 탁이네. 뭐야? 이게 뭡니까, 여러분? 만드는 건 사기인데 이것까지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채굴기도 쉽고 채굴기 만드는 것도 쉽고, 그럼 변전소, 이거 그 전신주 만들기는 엄청 쉽네요. 타기. 여기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개사기. 여기서 이제 사초당 하나. 똥이 사초당 하나고, 야가 아니잖아. 필요 없네. 흙 이거 왜 만들었지? 아니 흙을 왜 만들었죠? 아 이놈의 건방증. 아유 왜 만들었지 이거? 이거 왜 만들었죠? 이런 바보 같은 놈을 만나. 어쨌든 어쨌든 오케이. 물도 필요하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여기다 두고 또 추측해서 만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열. 10개가 아닌데. 여기서 이거 만들어야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똑같아요. 여기랑 비슷해요. 여기. 여기랑 비슷하게 만들면 되죠. 여기에다가 벨트 하나 놓고 벨트 놓고요. 아? 이게 없네요. 에어파이프가 없네요. 이게 자동화를 안 해놨나? 자동화를 안 해놨나요? 오, 야, 이거 자동화 더 해야 되겠다. 이거 없애버렸네요. 자동화를 더 해놔야 되겠죠? 저는 오구요. 이렇게.
물이 있으니까요. 물은 많이 넣어야 돼요. 이게 지금 3초당 800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물펌프가 제가 알기로는 잠깐만 여기 저희 뭐 유호키에 물펌프 있지 않았나요? 물펌프 담당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물펌프예요. 바락바락 써주세요. 뭐 있었는데 어딨죠? 지하 저장 탱크. 지하 저장 탱크? 쩐다. 지하 저장 탱크입니다. 4개의 입출력 포트를 가지고 있으며, 아, 이거 말고, 여기 있네요. 시모타 재구축기에다가, 에이씨, 펌프 쓴다, 내가 그냥. 자, 펌프. 해안펌프, 그냥 해안펌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친구 해안펌프. 자, 우리의 친구. 해안펌프. 이렇게. 물은 됐고요. 쭉쭉쭉쭉 들어갈 거예요. 쭉쭉쭉쭉. 쭉쭉쭉쭉. 여기 됐고요. 여기서 이제 채굴기 들어가죠. 전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전기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뭐 37개 만들고, 19개 만들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는 한번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뭔진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순동이랑 철원 좀 만들고요. 그다음에 채굴기 여기 있다. 이쪽으로 갈까? 5개씩 필요하니까 한 줄은 태워야 될것 같아요. 한 줄은 태워야 될것 같고 여기서 쭉 애들 전기 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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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못 오니? 못올 때는 자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꽝 아, 여기다 또 이렇게 하나 놓으면 끝이죠. 아, 좋다, 이거. 아, 너무 좋아요. 여기다 놓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가고. 가면은 이제 운동이 나와요. 와, 이 전신주 사기다. 여러분, 전신주는 사기가 맞습니다. 이야, 전신주 끝내준다. 에이, 저것도 뭐야? 물은 또 어디다 쓰는 거죠? 이런. 이물 처리하는 건 없나? 물 처리하는 건 없나 봐요. 아따. 답해요. 물 처리기 있을 텐데. 그냥 어딘가에 물 처리기가 있을 거예요. 물 처리기. 지금은 모르겠네요. 상업용 물 펌프. 뭐지? 와, 아, 멀티 뭐 넣어야 되는구나. 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탱크를 놓고 탱크를 부셨다 채웠다 해야 될것 같아요. 우선은 모르겠어요. 그니까요. 탱크 어딨지? 이거밖에 없나? 여기 물탱크가 없나? 리퀴드 여기 있었죠? 물탱크. 오케이. 45K. 80K. 80K짜리 저장 용량이고, 150K. 유체 처리 탱크? 유체 처리 탱크? 뭐 이런 게 있네요. 병안 되면 이제 이걸로 해야 될것 같고, 이게 만약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유체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라면은 이거 놓고 그런가? 뭐야 이게? 늘어나긴 하는데 뭐죠? 아, 이 나오는 게 어마어마해서. 오우. 80kg짜리로 보면은 여기서 80K가 쌓이겠죠? 되고요. 여기다가 보관. 공철이 없네요. 이렇게 보관을 하면 되고, 지금 이게 처리하는 게 제가 모르겠어요. 유체 처리하는 게 아마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어요. 리퀴드 유체 처리 탱크. 유체 처리 탱크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겠네요. 지하 연결 유체 처리 기계 그런 거? 털 포장지는 또 뭐니? 너무 여러 가지 것들이 막또 촉매가 필요하고 그래요. 이게 은근히 좀 그래요. 은근히 좀 그래요. 이거 편의시설이 좋긴 한데 초반에 몇 개만 쓰는 게딱 좋을 것 같긴 해요. 구축을 해놓으면은 편하겠지만 그 구축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이 구축하는 사이에 기존에 하던 기본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필요 없죠? 3개는 필요 없고 풍력 수력 발전기 뭐야 이게 산업용 물펌프 아까 그거죠. 그래요. 여기다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많이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이게 많이 필요하진 않고 보세요. 벌써 꽉 찼네. 어마어마하게 빨리 찼다니까요. 이게 나오는 게 거의 막 500씩 나오니까. 아, 이 처리하는 게 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리도 놔야죠, 구리. 구리도 하나 더 놔서, 순동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옆에다가 아마 이게 많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조금씩 필요할 뿐이지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아직 몰라서요. 옆에다가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 Sizzle inside
bright your eyes, you make me feel like I'm awake. I don't know why you make me shine like a star in the sky. I'm okay.